자,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 포커스 시간입니다. 정부가 요즘 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재건축인데,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제 안전진단을 좀 강화를 하겠다. 뭐 사실 이 조치가 나오면서 지금 뭐 재건축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막 안전진단을 시작을 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던 그런 곳들, 뭐 가장 대표적인 단지가 서울의 양천구 목동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 네. 두 개의 지역이, 왜냐하면 이제 이미 30년이 됐죠. 30년이 네. 지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조건은 갖춰진 상태인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 이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근데 이제 안전진단을 과거에는 전 정부죠. 전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완화를 시켜줬었죠. 소위 이제 경제적으로 좀 경제적인 효용성이 좀 떨어질 경우에도 완전히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을 허용해 줬었는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다시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재건축을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꿨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목동, 특히 목동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동 지역이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목동과 상계동, 뭐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뭐 주민들이 지금 뭐 항의 집회, 그다음에 항의 방문, 뭐 아주 참, 이거 어떻게, 이 두 군데가 지금 안전진단 통과를 해서 재건축이 될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재건축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당초 재건축 제도에 대해서 똑바로 한번 봐야 됩니다. 재건축이라는 건 재개발하고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재건축은 민간의 사업이고 재개발은 공공의 사업이다. 공공성이 재개발에 강하고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경제성 원칙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집이 10년밖에 되진 않았지만은 1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이 집을 5층으로 올려서 주택 공급도 늘리고 집주인 또 수익을 더 확보한다. 이게 재건축의 기본 취지예요. 법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20년으로 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전진단이 어떤 항목으로 들어왔느냐. 그 안전진단을 안 하면은 너무 많은 아파트가 다 짓지 않느냐. 그럼 안전진단을 통해서 줄도 좀 세우고 순서도 정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이거 제도가 운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재건축이 거의 공공사업화 되기 시작하고 30년, 40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요번에 40년을 하지 않고 그 재건축 기한을 늘리지 않고 급습적으로 이제 안전진단 강화를 했거든요. 이거는 기한보다는 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사실 아파트는 기존 지금의 바뀐 시스템에 따르면 한 70년 지나도 안전진단 통과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바뀐 걸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좀 굉장히 문제가 아니냐. 물론 도시계획적 강점은 있어요. 도시계획에서 봤을 때는 이제 ESSD라 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든가 뭐 장수명 주택의 강조라든가 이런 계획적 원칙은 있지만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비라 해서 yes in my backyard 예. 해서 우리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청년들, 젊은 층을 더 깨앉자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린 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좀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 1월 달까지만 해도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겠다 이런 걸 많이 띄웠어요. 장관이라든가 뭐 고위 관료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해당하는 서울 아파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왔습니다. 이거는 30년, 40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입맛대로 하겠다의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년이 된 아파트도 통과 못할 가능성이 있고 27년 된 아파트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의적 자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 항목을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더라.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목동이나 상계에서는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부랴부랴 해서 뭐 소방차 뭐 아니면 주차장 이런 규정을 완화했는데, 제가 그 완화한 규정을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그걸 아무리 점수를 높게 받더라도 다른 쪽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통과 못해요.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도 상당히 자의적 자태가 남아있다, 정부 입맛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목동 상계 재건축 통과 불통과 문제는 강남 집값에 달렸다고 봅니다.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면은 이 친구들 통과 못 합니다. 강남 집값이 좀 잡혀주고 정부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이러면은 여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영향 변수는
아마 이런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6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조사 과정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때문에 표가 많이 없어진다, 뭐 생긴다, 이런 계산을 할 거예요. 그 계산에 따라서 그 지역이 풀리거나 아니면 더 강화되거나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인 것보다는 그런 주변 요소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많다. 과거에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지만 최근에 정부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지방 자치권까지 이제 침입해서 뭐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지는데 그걸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이제 저는 뭐 교수님에 이어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100점 만점에 안전 총점이 55점 이상을 받게 되면 이거는 재건축 불가, 30점에서 55점이면 조건부예요. 한마디로 조건부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점수로 보면 30년은 됐지만 이렇게 보여지고 30점 미만이면 이제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30점 미만을 받아야 재건축 판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거고 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구조 안전성이 20점에서 이제 50점으로 과거에 이게 완화했던 게 이제 다시 제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40점에서 20점으로 됐다가 다시 50점으로 이게 높아지고 주거 환경 점수가 이제 40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한마디로 노후화되어서 무너질 붕괴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은 어렵도록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진 교수님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상황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이제 정부가 좀 뭐랄까 숨통이랄까 좋게 보면 숨통이고 어떻게 보면 꼼수예요. 또 이걸 좀 낸 게 주차장 대수를 이걸 좀 그러니까 워낙 주차되니까 주거 환경이 그리고 요즘 이제 요 앞전에 지진 났을 때 보니까 또 화재 났을 때 보니까 막 이렇게 그 소방차가 진입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커지니까 이런 부분이 도로가 충분하게 진입 용이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점수가 그러니까 이게 A, B, C, D, E, F인데 F를 받으면 이제 이게 이 부분은 전체 점수와 좀 관계없이 예,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숨통의 여지를 남겼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목동과 이제 상계동은 큰 또 혼란에 빠졌어요. 이게 이제 숨통은 늘어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또 더 불확실해졌죠.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되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부가 이렇게 지금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안전진단의 항목을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막 이렇게 기준을 완화했다 강화했다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예, 이 재건축의 가능성은 이제 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목동이나 상계동을 샀던 분들은 자본 안석이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아주 상당히 달라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동과 상계만 놓고 보면 그리고 또 올림픽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돼요. 송파도 일부는. 그래서 저는 목동은 보니까 미래가치 그러니까 뭐 인구나 소득이나 여기에 인프라나 행정계획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래가치는 비교적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안전진단 통과 여부까지는 시장은 상당히 숨고르기 관망세가 들어갈 것이다. 또 약세를 보일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거주도 하면서 만약에 장기적인 재건축을 바라본다면 저는 집에 하나 있는 분들은 그냥 버텨도 무난하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초과액 반수에 대한 그 이슈도 남아있거든요. 아직 그 기준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래서 거기를 피해간 지역 또는 재건축 안전진단도 소문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될 것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일주일 단위로 어떤 단지는 인력 빠지고 어떤 단지는 인력이 추가로 올라가고 극도의 불안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제 정부에서 우려하는 건 뭔가 하면은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다고 봤을 때 뭐 2% 3% 성장한다고 봤을 때 남북 문제도 좋아지고 그럼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 상승하면 보통 그 다음에 바로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순서가 지금까지 역사는 다 그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남 세븐 강남이 올랐다가 신버블 세븐이 오르고 서울이 오르고 수도권이 폭등하는 이런 상황을 아마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은 목동하고 상계에서 그걸 막지 않으면은 전반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재건축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그쪽 외에는 대규모 단지가 재건축 재개발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급등급락을 계속 보이는 그래서 자금력이 약한 거나 무리한 대출로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마음고생 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